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싶은데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공터. 다른 공터들도 공간이 너무 작아서 야구를 하기엔 무리라고 하네요. 결국 야구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라가 좁아 땅값이 너무 올라서 덩달아 오른 전셋값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 진구는 우리나라가 좁아서 문제라면서 도라에몽에게 툴툴대고 도라에몽은 넓히자 한마디 하면서 도구를 꺼내는데 확장펌프는 땅을 넓히는 아주 간단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화분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작은 섬을 크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설명하는 도라에몽. 그러자 진구는 흥분하며 우리나라 전체를 크게 만들자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밸브를 땅에 연결해 나라 전체를 크게 만듭니다. 땅이 정말로 넓어져서 공터도 많고 시원시원해졌네요. 하지만 학교 가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야구는 할 수 있게 됐지만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나라가 너무 커져서 태평양까지 진출해서 난류와 한류가 뒤섞이는 바람에 세계의 날씨가 불안해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으로 들이닥치는 물.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는데 물의 양이 심상치 않네요. 집 밖으로 나와보니 온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바다가 좁아진 만큼 물이 갈 곳이 없어져서 지상을 휩쓸게 된 거죠. 진구가 이번에는 지구가 아닌 일본을 멸망시킬 뻔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집에 왔더니 방에 없는 도라에몽. 그리고 또 수상한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보니 방에서 탈출하는 체험형 게임 도구라고 하네요. 이걸 가지고 바로 비시르네 집으로 가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안 된다고 하며 급하게 오는 도라에몽. 하지만 이미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온 집에 자물쇠가 달립니다. 그제서야 이 도구는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려던 물건이라고 하는 도라에몽. 무려 이 게임 때문에 한 달 넘게 갇힌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게임 방법은 자물쇠 앞에서 자물쇠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건 중학생도 못 푼다면서 당황하는 아이들. 문제를 틀리면 벌칙이 있고 시간을 지체하면 방이 줄어드는 트랩까지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려는데 이번 문제는 쉽네요. 문제를 맞추면 이렇게 자물쇠가 열리면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맞춰가면서 집 밖으로 탈출하는 아이들. 차고에선 방이 점점 작아져서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노래에서 100점을 받으라던 방에서는 퉁퉁이 때문에 고막이 터질 뻔하기도 하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현관문 앞에 다다랐는데 이슬이는 고구마를 좋아한다는 게 창피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틀린 답을 말할수록 점점 사라지는 바닥. 과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오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도라에몽은 집에서 쥐와 조우하게 됩니다. 다급하게 도망쳐서 방으로 들어가 보지만 먼저 들어와서 대기 타고 있는 쥐. 도라에몽은 멘붕에 빠지지만 쥐는 도라에몽을 농락하다가 유유히 갈 길을 가네요. 도라에몽은 쥐만 보면 패닉에 빠져서 지구 파괴 폭탄으로 지구를 날려버릴 뻔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도라에몽이 이번에 꺼낸 도구는 세계 변환 머신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모든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결코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될 위험한 도구입니다. 도라에몽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온 세상의 쥐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쥐 사라져라 라고 입력하려는 순간 도라에몽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에 그만 실수로 미처 다 쓰기도 전에 결정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도라에몽은 겸연쩍여하며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되지 라고 하지만 기계 고장으로 취소 버튼이 눌리지 않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사족보행까지 합니다. 기계는 이 명령어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로 만든다고 결정해버렸고요. 새파랗게 질린 도라에몽. 밖으로 나가보지만 이미 사람들은 쥐로 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짝사랑하던 고양이 나비까지 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에 쥐 한 마리 때문에 실성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구를 핵폭탄으로 터뜨려버릴 뻔한 적이 있었는데 온 세상 모든 것이 쥐로 변한다면 지구는 도라에몽 손에 끝장날 수도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